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비 오는 거다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했었고, 또 저는 어차피 지금 물 고픈 아이들이 많았으니까는 비를 다 맞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전에 그냥 그치고 난 다음에 전혀 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비온 다음에 날씨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햇볕이 안 나서 그렇지 다행히 굉장히 날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모레 한 차례 비뭐그 일기 예보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 워낙 또 일기예보가 안 맞으니까 그때까지 요 물먹은 아이들 좀 말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온도도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문을 틀어주지는 않았고요.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이렇게 요 정도의 날씨라면 아이들한테는 아마 단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이제 조금 이 마르고 아이들이 좀 빗물이 마르고 화분이 조금 말라지면 이제 살균 살충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일렉트라인데요. 일렉트라가 정말 헐렁헐렁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반응을 보여갖고 이렇게 짱짱하고 옆에 보시면은 자구가 지금 두 개가 나와갖고 있습니다. 네, 일렉트라는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짱짱해졌고 물반응을 잘 보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물반응을 이렇게 잘 보인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탈이 날 확률도 많이 적죠. 지금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이렇게 물보석을 머금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상황이 되면 한번 털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안 털어줘도 자연스럽게 마를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얘가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름표를 이렇게 이제 다 꽂아놨는데 비 맞고 막 이러다 보니 애프터 글로우네요. 왜 레드 와인이 나왔지? 애프터 글로우. 얘가 보면은 이렇게 하엽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엽을 떼고 있잖아요. 하엽이 잘 생기는데 햇볕을 많이 보니까는 요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게 입장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입장이 좀 짧아지지도 않고 좀 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애들이 좀 힘이 없다 그럴까요? 물반응은 그래도 한것 같습니다. 에코트 글로우는 색깔이 이렇게 참 예쁜 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좀 짧아져서 좀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 요 아이 또 이름이 제본 스위츠입니다. 제본 스위츠. 요 아이 잠깐 여기로 호빗 땅인입니다. 호빗 땅인. 네. 호빗 땅에는 비 맞았고요. 요 제본 스위치도 이제 비를 맞고 사실은 요 제본 스위치도 제가 밖에 계속 놔둬갖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입장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자구는 저번에 제가 뭐 보여드렸었고 근데 이번에 요 비를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입장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럴 때참 다육맘들은 기분이 좋죠. 네. 또요 호빗당이니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 끝이 이렇게 마릅니다. 자, 이럴 때는 햇볕에 달굴 생각만 하지 말고 요거를 안쪽으로 햇볕이 없는 쪽으로 좀 갖다 놓고
마르는 입장 그런 거는 이게 약간 그늘 쪽에 놔두면은 아이들의 그요 타는 입장 말라 들어가는 입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조금 그늘로 둬야 될것 같습니다. 호빗 땅이 많이 컸습니다. 다시 화면 돌리겠습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말랑말랑했습니다. 에보니. 근데 얘도 지금 짱짱해졌습니다. 진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이들을 물마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요 아이가 홍상생수입니다. 홍상생수 얘도 말랑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물 먹고 이렇게 물 반응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요 아이 저녁 노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입장수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층수가 많이 높아졌다 그랬죠? 아마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거의 한 3년을 이제 견뎠는데요. 작년에 이제 조금 색깔이 예뻐지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물 반응해서 짱짱하고 그런데 이제 올 가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저녁 노을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환엽 라밀라떼입니다. 얘를 그냥 워낙 장소가 좁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늘에 조금 놔뒀는데요. 아주 색깔이 예뻤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색깔이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이 그늘에 가니까 완전히 풀떼기 되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막 웃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물등 밑에다 놔뒀습니다. 식물등 밑에 놔뒀는데도 워낙 제가 요 밑에 보면 알비료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알비료를 뿌려놔서 그런지 성장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식물등에 효과를 다못 보는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햇볕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를 마쳤습니다. 빨리 물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육만들은 참 변덕이 심합니다. 물 주고 물 마르길 바라고 그죠? 그다음 요 마디바도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이제 제법 이제 풀일도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디바. 층수 많이 높아지고 많이 크면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참 몸값이 많이 싸졌습니다. 왜냐, 입꼬지가 너무너무 잘 되나 봅니다. 저는 뭐 마디바 갖고 입꼬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다가 다시 비 맞았으니 또 물을 조금 빼겠죠. 그래도 이렇게 뿌리 잘 잡고 있는 아이가 너무 기특합니다. 마디바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밖에 있는 아이들 지금 비를 뭐 그래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 맞았으니까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비가 더 온다면 아이들을 다 안으로 들이고 더 이상 비는 안 맞힐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많은 비는 맞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말다 됐잖아요. 그러면 7월 달이면 정말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됩니다. 아이들 잘못하면 무름도 올 것이고, 곰팡이 균도 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거, 보다가 그냥 살균 살충 잘 하셔갖고, 이렇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벌써 수요일입니다. 아이들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